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심이라.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통해서 그 속에서의 우리의 소명, 그것이 무엇인지 찾는 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두 번째 바울이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 그것이 바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하늘의 그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 그 하늘의 자원을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함 뿐만이 아니라 그 자원이 어떤 원리로 우리 성도들과 그의 자녀들에게 분배가 되는지 그 원리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유난히 키워드가 많이 등장해요. 어떤 특정 어떤 단어나 그 어떤 구를 사도 바울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심오해요. 이런 키워드를 한번 보면 그중에 그리스도 안에 혹은 그의 안에 뭐 예수 안에 이런 표현들이 한 30번이 넘게 나옵니다. 그 짧은 책에. 그리고 은혜라는 말, 영광. 그다음에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볼 단어가 충만, 풍성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그 기업의 충만한, 풍성한 그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 했죠. 여기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원이 도대체 어떤 자원인가 하면 우리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준비된 하늘의 자원들에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집중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충만함이 실현되는 현장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이 자원이 분배되고 이것이 실현되는 현장이 교회고, 그리고 이 풍성한 복은 또 전해야 될 복음이라 했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어떤 뭔가 이게 뭔지 모르지만 뭐가 좀 마음이 부유해지는 느낌이 나잖아요. 이것을 전하는 것도 또 우리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 풍성함이 어떻게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또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어떻게 채워지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넓이, 깊이, 높이, 길이를 알 때, 그러니까 아는 만큼 채워져요.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잖아요. 그 깊은 만큼 뭐로 채우는 거예요? 충만함으로 채우는 거죠. 넓게 알면 그 넓이만큼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채워지는 원리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에베소서의 충만의 이 의미를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어떻게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뭔가 자꾸 부유한 게 막 넘쳐나는 느낌이 에베소서를 읽으면 이렇게 느껴져요. 막 컵에 막 물이 넘쳐나고 곳간에 막 곡식이 막 넘쳐나는 어떤 풍성한 느낌이 에베소 전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번 되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어제 지난 시간에 말씀한 창조 질서의 원리와 이 충만의 원리를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륜을 제가 뭐라고 정의했죠? 하나님의 경영, 그죠? 그리고 그 경영의 핵심이 뭐예요? 분배죠. 우리가 가정경제를 운영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수입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날 샀습니까? 아니죠. 이걸 쪼개죠. 공과금 내고, 그리고 애들 용돈도 주고, 그리고 뭐 아이들 등록금도 내고, 생활비 이렇게 분배를 합니다. 그죠? 그 자원을 분배를 할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분배를 하는 사람이 경제활동을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자원을 갖고 어떻게 최대 효과를 낼까를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경영 원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늘의 그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이것을 어떻게 나눌 때 가장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가. 하나님은 경영인이시거든요. 경영의 달인이시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고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분배의 원리를 우리가 함께 에베소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어떤 형태로 분배가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 다 어디에 지금 어느 곳간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에서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쭉 처음에 읽어보면 어떤 복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아들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함을 입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찬송이 됐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인을 쳤다는 것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자원들이 현물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가 체크를 주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증수표 같은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표현 자체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령이 보증이 되는 것이죠. 그것의 지불 보증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그 말씀을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여기 시대소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자원을 분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하나님에게서 받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주기 위해 받으셨다. 이것은 하늘 궁정에서도 그러하고 모든 피조물을 위한 그분의 봉사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생명이 만물에게도 흘러간다. 또한 아들을 통하여 그것은 찬양과 기쁨의 봉사로 사랑의 조수처럼 만물의 대근원이신 분께 다시 돌아온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애의 순환이 완전히 이루어지며 크신 시여자의 품성, 곧 생명의 법칙을 드러낸다. 이 법칙은 하늘 자체에서 깨졌다 했어요. 이 창조 질서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원이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질서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골고루 분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만물에게로 분배가 돼서 하나의 서큘레이션,
자원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배를 할 때 1대1로 주지 않으셨어요. 자, 네 이거 이렇게 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게 전달되면서 이게 순환되는 구조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섭리가 너무 신비롭지 않아요? 저희는 뭐 천연계의 생태계를 늘 보고 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너무 당연해요. 우리가 사용한 물이 또 증발해서 올라가서 비가 돼서 내려가고 이게 도는 게 우린 너무나 당연한데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있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런 서큘레이션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사람과 창조세계에 이게 계속해서 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었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예수님께서 이 자원분배에 있어서 허브가 된다는 거죠. 중심. 그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겼죠. 근데 이게 가지는 사상이 뭘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 모든 걸 맡겼고 모든 하늘의 부여함을 예수님 통해서 나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로마서의 이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자원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자원을 주신 그분들의 마음씨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아들을 뭐하지 않으셨어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낌없이 주는 하나님, 아낌없이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받으신 것이 주기 위해서 받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걸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배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정신이 바로 아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법렬한 사람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중국의 춘추시대 말기에 이 월나라. 여러분, 와신상담이란 이야기 알죠? 그 월나라와 오나라 사이에 일어났던 그때 월나라의 그 책사가 바로 이 법녀예요. 굉장히 머리가 비상해요. 근데 나중에 그 월나라가 오나라를 정복하고 나서 그때 토사구팽이란 말도 이 사람이 여기서 나와요. 이래. 왕이 이제 사냥이 끝났으니까 이제 빨리 이제 떠납니다. 그리고 큰 불을 이뤄요. 근데 이제 그 슬하의 아들을 셋을 뒀어요. 셋을 뒀는데 둘째 아들이 그 초나라에 갔다가 살인을 합니다.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거기서 잡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아요. 사형당하게 생겼어요. 근데 아버지가 보기에는 뭐 살인을 했으니 죽어 마땅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부자인데 부자의 아들이 객사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해가지고 아들을 구명하기 위해서 막내 아들에게 엄청난 돈을 주고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래서 초나라에 가면 묻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장생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 돈과 편지를 전달만 하고 그냥 오라 해요.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러니까 이 소식을 큰아들이 들어요. 큰아들이 화가 엄청납니다. 아니, 이런 일은 큰아들이 가야지 왜 막내를 보내냐. 하도 때를 쓰니까 할 수 없이 큰아들을 보내요. 큰아들이 이제 그 돈과 편지를 가지고 이 장생을 찾아갑니다. 근데 가보니까 굉장히 초라한 집에 살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 구명한다는 게 약간 좀 내키진 않았지만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돈과 편지를 줘요. 근데 장생이 그 편지를 보고 장생이 그 당시 초나라에서 굉장히 청렴한 정치가였어요. 존경받는.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천체를 얘기하면서 지금 불길한 기운이 있으니까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사면을 하라 해요. 왕에게.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사면 대상에 오릅니다. 근데 그때 이 큰아들이 바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주변에 얼쩡거리다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니, 돈 헛돈 썼다는 거예요. 어차피 사면 될 것인데. 그러니까 이 뒷얘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장생을 찾아갑니다. 장생이 다시 온 이유를 알았어요.
굉장히 자존심 상했어요. 그 돈을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왕에게 다시 찾아가요. 그리고 그 아들은 사멸 리스트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죽어요. 그때 법녀가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한 얘기예요. 나는 큰애가 동생을 죽게 만들 줄 알고 있었다. 그가 동생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애는 어려서부터 나와 함께 고생을 했고 살기 위해 고난을 겪었으므로 함부로 돈을 쓰지 못한다. 막내는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부유한 것을 보았기에 돈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저번에 내가 막내를 보내려고 한 것은 그가 돈을 아까워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막내를 보내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형을 더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을 하늘의 자원을 분배하시면서 이 우주를 돌리시는 하나님에게 나타난 가장 큰 위대한 정신 가운데 하나가 뭘까? 아끼지 않는 거죠. 뭐까지 아끼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아들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거였죠. 그게 이 세상을 돌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채워짐의 조건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통해서 이렇게 분배하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를 한번 함께 깨닫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충만의 사명이 또한 이 교회에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심이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이라 했어요. 아까 하나님께서 분배하실 때 일대일로 분배하지 않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분배하신다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죠? 그럼 그 시스템이 뭔가예요? 여기 그 시스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시스템으로 분배하는지. 이게 몸을 비유로 들어요. 여기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여기 온 몸이 어떻게 되어 있다 했죠? 연결이 되어 있죠. 이 팔과 다리도 연결되어 있고 이 모든 이 손가락 관절 하나가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는데 뭘로 연결이 되어 있죠? 이 마디로 연결이 되어 있죠. 이 마디라는 말이 여기 보면 이 어떻게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받는다는 말이 우리 영어 성경에는 every joint supplies라는 말을 썼어요. supply는 공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조인트가 한다는 거예요. 조인트는 관절이에요. 이 골로새서는 이걸 약간 더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머리에서 온몸이 머리를 통해서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는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몸이 공급을 어떻게 받는다면 머리가 갑자기 직접 여기다 손에다가 이 모든 자원을 공급하는 게 아니고 머리를 통해서, 머리는 하나의 허브예요. 머리를 통해서 마디, 각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는다 했어요. 여러분, 마디란 말이, 마디가 뭐예요? 여기와 여기가 서로 붙은 지점이죠. 여기가 공급되는 지점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하늘을 자원을 분배받는 가장 가까운 대상이 누굴 것 같습니까? 이 손가락 마디는 누구에게 공급받아요? 발 뒤꿈치한테 받을까요? 바로 옆에 있는 마디에게 공급을 받아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저희는 하나님이 알아서 각자 이렇게 따로따로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공급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하세요. 시스템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알아서 이렇게 공급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만드신 시스템으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늘의 자원에 공급받는 그 통로가 누구냐면 내가 붙어있는 나의 마디예요. 아마 이
두 분 사이에 아마 주고받아야 될 게 있을 거예요. 가족 간에도 그게 있겠죠. 그리고 내가 오늘 누군가를 만났으면 그 사람이 나의 누구죠? 마디예요. 내가 가다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봤어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나에게 붙은 뭐죠? 마디예요. 그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하실까요? 필요한 것을. 붙은 마디를 통해서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굉장히 우리의 뭔가의 어떤 책임이 굉장히 느껴졌어요. 예전에 모든 걸 하나님 책임으로 돌렸죠. 아, 저 사람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안 하신다는 거죠. 마디를 통해서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명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원을 분배하는 분배자라는 사명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늘의 자원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두에게 나누시는데 그 분배자의 사명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베드로 전서는 이게 굉장히 좀 와닿는 말씀으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천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는 모든 일이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오늘 저녁 때 우리에게 좀 고구마를 주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놈들 좀 배고프니까 고구마를 좀 줘야겠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줬죠? 집사님한테 그걸 주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사님 통해서 고구마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고 싶은 것들, 그 하늘의 무한한 자원들을 어떻게 나눌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와 연결된 마디를 통해서 나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데는 하늘의 아까 자원 가운데 뭐가 있어요? 그의 아들됨, 복음. 이것도 하늘의 자원이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나누시길 원할까요? 누구에게? 붙은 마디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소명이에요, 보니까. 지금 이렇게 노트 필기하는데 볼펜이 없어요, 저 사람이. 그럼 내 소명이 뭐예요? 그것도 누구 일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굉장히 거창한 것이 아니고 그분의 공급하심을 내가 지금 실현하는 거죠. 내가 처한 현실과 환경에서. 이 얘기를 바울이 들려주고 싶어 한 것 같아요, 저는. 에베소서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제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대소망에도 역시 또 이 얘기를 해요.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 외에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도 없다. 공중을 가로지르는 새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동물로서 어떤 다른 생물에게도 봉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존재들이요, 마디로서 공급자의 역할을 합니다. 지금 밖에 나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그래요.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와 붙어있는 흙이 지금 그 일을 하더라고요. 열심히 해요. 모든 접촉된 것을 위해서 그의 역할을 해요. 근데 하늘의 자원이 어디선가 동맥경화가 생겼죠. 공급되지 않죠. 인간의 이기심이죠. 어디선가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빈곤한 삶을, 이게 영적 이런 물질적으로 빈곤하다는 것은 하늘의 자원의 문제가 아니죠. 하늘의 자원은 아까 뭐라 했어요? 풍성하다 했어요. 뭐의 문제죠? 분배의 문제죠. 충분히 분배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 이 현장에서 마디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공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순간순간의 생각, 고민이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보셨으면 좋은 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에베소에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이 세상의 현상이든지 사람을 바라보실 때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중심의 인간관을 가지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본다는 것은 첫 번째 나 자신을 볼 때도 어떻게 보는 거죠? 나를? 예수님 중심으로 나를 보는 것이죠. 에베소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 창조의 질서 속에 내가 도대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예요. 그 순간 우리의 소명이 약간 좀 분명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만 예수님 안에서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나 외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그 사람의 위치를 내가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정말 의미가 있는 존재들이죠. 때로는 나와 갈등을 일으키는 존재조차도 우리 고린도전서 할 때 배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두신 선하신 목적이 있는 거죠. 역할이 있고 그 사람의 존재의 의미가 새로워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기간 동안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가 전체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현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과 눈을 좀 새롭게 바꿔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틀에 박힌 내가 보던 방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기록하신 그 원리 속에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을 봄으로써 거기서 나의 소명을 찾고 나의 정체성을 찾고 내가 할 역할을 찾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해야 되는 봉사의 의무와 책임을 찾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미션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형 미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준비된 풍성한 유산과 복의 목록을 에베소 본문에서 찾아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한번 읽으실 때 복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그 유산 중에서 내가 이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이 있으면 한번 체크해보시고 이건 내가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 그런 것을 선택해서 한번 의미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틀로 에베소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제가 권해드리고요. 두 번째 생활형 미션에서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에서 나에게 가장 밀접히 연결된 또 다른 마디가 되는 대상이 누군지 한번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디가 누군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대상에게 어떠한 하늘의 자원을 나를 통해 공급하시길 원하는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이 오늘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 각자를 통해서 충만히 이 땅에게 공급되고 전해지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구주 예수 어느 때에 오실까 혹 동이 뜨고 매가 떠올라 빛나는 햇살이 어둠 굴을 헤칠 때 영광 중에 오실까 오 주여 얼마나 오래 기다리오리까 어느 때 나 할렐루야
질병 슬픔 없어지는 날 인구름 속에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하늘의 풍성한 자원을 저희가 보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그 자원을 아낌없이 심지어 그리스도의 생명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주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신 마디를 통해서 주신 하늘의 자원을 찾게 도와주시고 또한 내 다른 편 마디에 있는 자에게 이것을 어떻게 나눌지 생각하고 그 책임을 깨닫고 그 속에 우리의 소명을 찾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